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세완이라고 합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내용은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ESG 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ESG 투자에서 맨 앞에 붙어 있는 E가, 즉 환경을 대표하는 E가 이대로 가면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을 세 꼭지로 보시면 ESG 투자와 경영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ESG 관련한 투자가 얼마나 빨리 성장했는지,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2022년 들어와서 에너지 관련 주식이 너무 상승을 하면서 ESG 관련 주식 투자에서 이가 빠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그림을 봐주시면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을 다 표현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올해 7월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표지 기사로 나온 타파입니다. 여기서도 지적을 하는 게 ESG에서 이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ESG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요.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즉 환경과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의 합성어입니다.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은, 20년이 채안된 단어인데 정말 빠르게 전 세계의 경영과 투자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ESG의 그 철학에 따른 투자도 많이 증가를 하였는데요. 이 ESG가 전 세계로 퍼지는 데 있어서, 그리고 경제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금융시장이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ESG를 추종하는 수많은 금융상품들이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는 사회적 책임 투자 포럼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ESG 금융 규모는 531조 원 2020년 현재이고요. 같은 연도로 보면은 ESG 관련 ETF, Equity Trade Fund죠. ETF 규모는 1조 원이 조금 안 됩니다. 그 ESG 관련 ETF의 종류도 한 50개가 조금 안 되고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보면 2020년 같은 해 ESG 투자 규모를 35조 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35조 달러가 정말로 큰 숫자인데요. 대충 뭐 미국과 중국의 GDP를 합한 규모입니다. ESG ETF가 가장 일반 투자자들한테 유명한 ESG 투자인데요. ESG ETF는 ESG 기준에서 환경과 사회적 책임과 그리고 지배구조의 기준에서 우위를 가지는 기업들에게 집중 투자하는 이런 액티브 펀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규모 ESG 펀드인 iShares ESG Aware MSCI USA ETF, 이름이 긴데요. 그냥 짧게 ESGU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ESG 관련 가장 인기가 있는 ETF 중에 하나인데요. 210억 달러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고, 지난 3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27%였는데, ESG 펀드 ETF들이 올해 들어 수익률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계에서 가장 큰 ESG 관련 펀드인 ESGU의 경우 올해 초부터 6개월 동안 마이너스 17%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뭐 유사한 글로벌 ESG 관련 펀드들도 비슷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지난 2년은 상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반면에 재미있는 것이 ESG에서 첫 번째 글자인 환경, Environment의 반대편에 있는 에너지 기업들은 올해 고유가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배럴당 유가가 60불 정도였는데요. 작년 말 올해 초에 배럴당 120불까지 갔는데 지금 뭐 80불대로 내려오긴 했지만 유가가 아직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 고유가로 에너지 기업들, 특히 글로벌 오일 메이저, 우리가 아는 뭐 미국의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그런 영국의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큰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S&P에서 측정하고 있는 ESG 투자 지수와 S&P에서 똑같이 측정하고 있는 에너지 지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비교를 위해서 올 초를 에너지 지수나 ESG 지수를 100이라고 했을 때 지금 6월 현재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에너지 지수는 100에서 140이 됐고요. 단순 수익률로 뭐40% 증가했고요. 그 ESG 지수는 100에서 9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3년간 그 ESG 투자가 상당히 성공적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투자자들이, 그리고 투자자들의 돈을 관리해주는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이런 상황을 계속 내버려 둘 거냐, 즉 ESG 투자를 계속 할 거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고수익을 계속 보고 있는 에너지에 투자를 안할 수가 있을지, 이 도덕적
관념과 탐욕 사이에 어떤 것이 장기적으로 이길지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ESG의 신념을 지키는 것과 에너지 주식의 수익률을 쫓아가는 것 선택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ESG의 반대편에 있는 에너지 기업의 고수익을 가져왔던 근본적인 이유가 고유가인데요. 산유국들은 선진국들이 강력한 탄소 중립 정책으로 위기감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하겠다고 선언을 이미 한 상태고요. 모든 선진국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유국들은 이제 화석연료 대표적인 것이 원유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예측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산유국들은 앞으로 10년, 20년, 길게 보면 20년, 짧게 보면 10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큰 돈을 마련해서 산업구조 개편을 해야 됩니다. 원유 의존 경제는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예상으로는 2030년 초반까지는 유가가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그때까지는 석유 의존을 급속하게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원유 생산량을 줄여서라도 고유가를 유지해서 큰 돈을 마련해서 산업구조를 개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유가가 상당 기간 유지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를 상장했는데요. 지금 시가총액으로 애플보다 더 시총이 높아서 세계 최대 시총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들이 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원유 생산국들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경제 구조를 첨단 IT 중심으로 4차 산업 중심으로 개편을 하고자 하는 그런 현실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30년까지 최소한 고유가가 지속 가능할 수가 있고, 에너지 기업들의 수익률은 계속 높은 수준의 수익률이 유지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이 ESG 투자에서 멀어지고 더 수익률이 높은 에너지 기업의 주식에 투자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ESG에서 맨 앞에 있던 그 환경, environment, 대문자 E가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ESG에서 E의 역할이 아주 주도적인데요. 원래 ESG가 생겨난 시발점은 환경 문제였습니다. 탄소 중립, 그리고 지구 온난화 같은 문제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E가 먼저 중요성을 깨닫게 되면서 SG가 달라붙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E가 탈락을 한다면 이 ESG 라는 개념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그 ESG 관련 주식 투자에 대해서 벌어질지 근본적인 이유는 산유국들의 고유가를 계속 유지를 할 테고, 미국이 저렇게 사우디에 대해서 원유 생산량을 늘리라고 해도 듣지가 않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그 ESG 투자라는 도덕적인 투자 철학과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에너지 산업 관련 투자의 사이에서 어떻게 사람들의 투자가 전개가 될지, 즉 ESG에서 E가 빠지고 SG만 홀로 서기가 가능할지 굉장히 중요한 상황 전개가 된다고 보입니다. 투자에서 인간의 탐욕과 ESG의 도덕적 기준 사이에서 투자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